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 뭐 철들자 노망한다. 자식 농사 다음 세대 우리 사춘기 자녀들에 대한 것은 다 고민인 것 같아. 숙제인 것 같고. 오늘 그 앞쪽에 김동호 목사님 말씀 중에도 보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갱년기 장애가 오고 부모가 사춘기가 오고 부모가 더 문제가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목을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 사랑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지만은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사랑의 어떤 그 실력이, 사랑의 어떤 그 능력이 갖추어지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잖아. 사랑은 반응이 아니고 사랑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어머니들 세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 무한 사랑.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자식 사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보면 물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 같지만 그 물이 이렇게 전혀 엉뚱한 데로 물이 흘러가가지고 거기에 새끼 나무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게 이게 헛된 것 같지만 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엄마의 아빠의 사랑의 능력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변화무쌍하고 예측불허고 질풍노도와 같고 이 사춘기 때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당황이 되고 하는 게 내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지가 않다는, 생각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저도 아들 딸 둘이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더라고요. 대화가 돼, 대화가 진짜 열부터 나네. 열부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배운 게 있는데,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내려놓음의 자유, 그런 쪽에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떻게 그 자식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 기준으로 아기가, 아이들이 지금은 다 저희 아들, 딸도 청년이 됐습니다만은 아이들을 자라게 할 때 적어도 아빠가 기대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애들을 몰아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사육을 하지 말고 사랑을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애를 그냥 사육하듯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애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전 대화는 잘 안 하고 밥도 같이 잘 안 먹고.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한다는 말이 소위 그 삼중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요한 3서에 나오는 삼중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욕심, 내 어떤 그 주도적인 강압적인 통제 본능을 좀 내려놓고 나는 사랑만 하면,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신다. 그래서 선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결국은 아까 김동원 목사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선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물결, 저는 사랑의 파도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랑의 물길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가정에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런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들은 좋은 또 하나의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바 아버지가 되셔서 철딱선이 없는 저희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쏟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부탁하신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